어디서 오셨나요? 즐거운 시간 되세요. 할 일도 있나요? 할 일도 있나요? 어떤 지혜를 구하러 왔나? 그쪽 하나도 안 무서워요. 할 일도 있나요?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. Job done. 그래, 잘 들리네. 백호님이 자네의 걸음을 이끌.
언젠가 저도 영웅이 될 거예요. 여행 이야기 좀 해주게.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줘요. 속여서 미안하구나.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다. 벌써 수천 년 동안 너희들과 만나지 못했구나. 그래서 우선 네 마음에 품은 뜻을 확인해야 했다. 함께 날 잡구나, 어린아이야. 네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. 사제들은 두려운 나머지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. 나도 이제 늙었다. 이 세계에서의 내 시간도 거의 끝났구나. 저 멀리 거대한 조각상이 보이느냐? 조각공들이 수백 년째 애쓴 끝에 거의 완성이 되었다. 네 덕분에 손에 넣은 비추만 있으면 모두 끝날 것이다. 내 마지막 숨결로 생명의 정수를 조각상에 불어넣으면 새로운 수호자가 탄생한다. 슬퍼하지 마라. 모두 순환일 뿐이니 나는 그 시작도 끝도 아니다. 언젠가 너도 내게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할 때가 올 것이다. 그날이 오면 이 세계의 빛과 경이로움을 찾아라. 그리고 싸워라.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. 판다리아의 모두는 하나다. 피곤하구나. 이제 쉬어야겠다. 잘 가거라, 아이야.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. 여행 이야기 좀 해주지 않으련? 눈과 가슴을 항상 열어둬. 반갑습니다. 다음엔 제가 사겠습니다.
찬스를 한 놈도 놓치지 말게. 무엇을 희생하더라도 시간은 금이라고 친구. 할 일도 있나요? 할 일도 있나요? 할 일도 있나요? 혹시 여기 있으니까 내 거기 바람을 불러일으키자. 에스크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네. 반갑고. 판다리아에 잘 왔네.
없단. 좋은 이야기엔 언제나 있다.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. 그 대상은 공격할 수 없습니다. 할 일 또 있나요? 반갑군. 발걸음은 가벼워. 판다리아에 잘 왔네. 사회관계. 안녕하세요. 어디서 오셨나요? 또 만났구나. 안개 너머의 낯선 아이야. 이 전투로 아주 비싼 값을 치렀구나. 내 부활은 몇 년 더 기다려야겠다. 이번 일에서 깨달음을 얻거라.
왜 한계가 거쳤는지는 모르겠구나. 하지만 이유가 있을 것이다. 이 땅에 전쟁을 끌어들이려 너희가 온 것은 분명 아니겠지. 판다리아에는 어둠이 숨어 있으니 그건 너도 직접 보았었다. 하지만 안개가 거친 데에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다. 네가 그 이유다. 네 역할을 찾아라. 내 바람의 계곡에 가면 이 땅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다. 안개 너머에서 이곳을 찾아온 손님이 또 있다. 첸스톰 스타우트라고 하지. 판다렌이지만 다른 땅에서 왔단다. 첸과 함께 이 땅을 걸어라. 이곳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라. 시간이 지나면 답을 찾을 것이다. 그러니까 오래 걸렸죠. 그렇게 엉덩이가 무거워서 무슨 탐험을 하겠어요? 어이, 무사한 여행 되기를. 다음에 올 때 대기거리를